자,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제2편. 자, 우리가 왜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가 건강식인가, 더 건강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첫째,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이 맞는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식물성 음식을 먹는 동물들도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아시겠죠? 네. 사자나 뭐 호랑이나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고 그래도 걔네들 15년 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식물성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영양소의 균형, 뭐 식이섬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산화방지제입니다. 그만큼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꺼버리고 하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빨리 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습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소화기 계통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휴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소화기가, 위장이나 장이 항상 꿈틀거리면서 일하게 하면, 결국 소화기 계통이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소화 불량이 소화기 계통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냥 기능이 약화가 돼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소화기가 계속 소화 활동을 쉬지 않고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계속 군것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군것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소화기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조금 쉴라 그러면 뭐가 또 들어와. 또 이제 처리를 해놓고 조금 또 쉴라 그러는데 뭐가 또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방앗간을 운영하는데, 네? 한꺼번에 탁 하면 하고 다 끝나고 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세도 덜 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 뭐한 가마니도 가져오고 두 가마니도 가져오고 이래 싸면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군것질, 간식, 이것이 여러분의 소화기에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 군것질, 간식만 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에 소화기 계통은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량은 아침 식사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왜 그래요? 왜 밤새도록 굶었으니까.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가볍게. 그래서 식사도 이 여러 그 음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면 그것도 위장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저녁 식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좀 극단적인 경우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만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세 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끼를 먹되 그런 원칙을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뭐 거꾸로 되면 뭐 아침 식사로 굶으면 또 건강하다는데 그건 전혀 무슨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라면 그런 거 주장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본업이 직업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도 사람들은 막 믿더라고. 어디에만 나오면, 테레비에만 뜨면 막 그거 믿어요. 그래서 이 테레비가 요즘 현대 대한민국의 우상이 돼 있는 것 같다. 시골 할머니가 나와서 개똥 쓰기 좋다고 그래도 테레비 나왔으니까 믿어요. 그 참 희한한 장이에요. 그런 걸 미국 가서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 자꾸, 요게 진짜 좋은 거다. 이런 거에 자꾸 유혹이 옵니다. 왜 유혹이 오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게, 다단계 판매 조직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뭐가 좋고 왜 좋고 할 때는 벌써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미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믿고 먹으면 잠시 동안 몸 컨디션 좋아요. 그러니 막 자기도 효과를 뭐예요? 본 거라. 여러분,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을 알 때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 알 때도 힘을 받지만은 그 다음에 믿을 때는 힘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때는 힘을 더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할 때? 기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각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런 거를 막 그냥 희생시켜버려요. 그리고, 화가 나, 화가 나를 유혹합니다. 화내라, 지금.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면 다 생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지만은 참으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아가씨는 지금 무슨 병에 걸렸냐면 밥 안 먹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거식증. 그래서 미국 말로는 아노렉시아 너버사, 거식증에 걸려서 밥을 안 먹어요. 먹기를 거부합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게?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이 현실이야.
현실인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이렇다고 믿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안 보이고 네, 엉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게 보여요? 무서운 게 보여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밤길을 간다. 그런데 가로수가 보인다. 뭘로 보여요? 네, 경찰로 보여. 아시겠죠? 왜? 경찰이 무서우니까. 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게 보이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가 바라는 게 보입니다. 원하는 게 보일 수 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다 현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 체중이, 그래서 체중계를 갖다 줬죠. 자, 올라서 한번 재보자. 그럼 재죠? 그러면 36kg가 나와. 그러면 이 여자가 체중계를 믿게 안 믿게? 안 믿어요. 체중계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게? 고장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체중계 기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숫자를 믿지 않고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86kg다. 이 체중계가 고장났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그러면 체중계가 이건 고장 났으니까 바꿔올게 새 걸로. 그래서 나가서 신품 체중계를 사가지고 보는 앞에서 뭐예요? 이제 그 포장을 뜯어서 또 뭐가 나와? 36. 그러면 이 여자가 또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 났다. 그래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려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이 들어온 거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진실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진실에 대하여.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뭐가 보여주는 대로 봐요? 잡신들이 이 여자의 뭐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켜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 잡신들이 영적 에너지로 이 여자의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거울 앞에서만 뚱뚱하게 보이게. 그 뇌파, 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나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한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럼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재산 다 갖다 바쳐.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봤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성경 강의가 끝나고 막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그런데 어떤 아주 멋있게 생긴 중년 여인이, 한 40대 여인이 다 정신이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 가시고 있냐 그러면, 박사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맛이 갔어.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박사님이 다 끝나고 기도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박사님 쳐다보고 있었대. 그랬더니 박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더래. 박사님 예수님 맞대. 그 순간에 예수님 해버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는 예수님이 돼?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갖다 바치라. 다 갖다 바쳐요. 지금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 게 한 80개가 있대요. 80개가. 그래서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보고 다 막 하나님을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제사 마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종교 많아요. 사이비 종교. 그래서 뭐 갖다 바치라 그러거든 그거는 가짜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슨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악령에서. 이 영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어. 이것도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확실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출처는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요? 그게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를 굉장히 존경해요. 무조건적 사랑을 석가모니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자대비라. 대자대비. 이 대자대비는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이 뭐예요? 공이야.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 이게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야. 공이야말로 그 공이야말로 이 공이 바로 색이다. 색이다. 이 색이란 말은 컬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색이란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실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명예, 부, 권력 이런 거는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나한테 권력이 오면 그게 영원해요? 죽어버리면 싹 없어지는 게 권력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니다. 뭐가 실체냐? 이 공만이 실체다. 그래서 공즉시색. 그럼 색즉시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예요? 권력, 부, 명예. 이거 우린 진짜 있다고, 뭐,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색, 실체라는 그런 잡다한 것들은, 즉, 뭐다? 공이다. 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불교의 그 가장 석가모니 가르침에 가장 그 요약된 요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반야심경이야. 반야심경. 반야심경. 반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참,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반야가 바로 여러분이 배우신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반야라고 그래요. 그 빛, 생기, 생명, 에너지, 반야.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 속에는 뭐가 있어?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기린도 뭐가 필요하면 인 칼슘 성분이 필요하면 뼈를 먹는 지혜를 주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기린은 가진 일이 없던 것이야. 그렇죠? 원숭이가 그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뭐가 땡겨? 수치 땡겨. 그거는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주는 지혜야. 그 지혜, 빛,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 그거를 반야. 반야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빛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다 이런 심오한 얘기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깊이 알아야 돼. 그러면 공이 뭐냐?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영원한 실체. 이 공이 뭐냐? 그것이 석가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대자대비. 공이 현실 생활에서,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대자대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 공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공의 핵심은 뭐라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이 생명. 그러면 그래서 이 공이 뭐냐고 하면 무량광이요. 무량이 뭐예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량광. 광은 빛입니다. 그렇죠? 반야예요, 이게. 무량광. 무량광이요. 그 다음에, 무량수라. 숫자 제가 자신이 없네요. 대충 이렇게 합시다. 뭔 줄 알겠죠? 목숨 숫자야. 그러니까, 무한한 빛이요. 무한한 뭐예요? 생명이라. 그것이 실체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이거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국정농단? 참, 누구든지 그런, 참, 우리 한국은 참 비참합니다. 그렇죠? 대통령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뭐를 깨달아야 돼? 공적시색이요. 색적시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정말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 생명은 결국은 무엇이다? 대자 대비 무조건적 사랑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한 인간으로서 이 깊은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대개 불교인들이 이게 이제 불교의 요체예요. 이거 몰라. 무조건 가서 뭐 이거 하다가 볼일 다 봐. 저라고 뭐 돈 넣고.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서 뭐 하고 또 돈 내고 집에 가고 이렇게 수박겉핥기만 하고 있대. 사람들이 깊은 그 진리의 그 진술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진리와 사랑이 내 유전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서 따라가지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좋다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네 정말. 내 얼굴 색깔이 정말 좋아졌네.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오줌 마셔도 병 낫는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뇨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소변, 자기 소변 받아서 마시고 병 나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일까요? 낫기 때문에 정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낫다는 것이 어떤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일어난 이상한 현상일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오줌을 마셨더니 나버렸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낫어. 진실일까?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오줌 먹고 나을 수 있다.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상을 제가 가만 보니까 먹고 나왔으면 고집 먹고 나온 거 아니야? 그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 결과에 속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소변이란 건 뭐예요?
소변의 성분이 뭐예요? 노폐물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녹아있던 노폐물들이요? 피 속에 피를 콩팥을 피가 통과하면서 피 속에 있던 노폐물이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내서 방광으로 내려보내서 방광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오는 게 소변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은 반드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버려야 사람이 살아요. 소변이 안 나가고 노폐물이 피 속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콩팥이 나빠서 걸러낼 수 없을 때. 아시겠죠? 그럼 노폐물이 안 빠져. 그러면 그 큰일 나거든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혈액투석. 왜? 내 콩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인공신장 기계가 있어. 거기에 혈관을 연결해가지고 피를 그 기계를 통해서 돌리면 그 기계가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내 몸속에 다시 넣어주는 것이 혈액투석입니다. 그 혈액투석 안 하면 뭐로 죽어요? 뇌독증. 그 노폐물이 독이란 말이야. 소변의 독을 뇌독이라고 그러죠. 그 뇌독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해? 세포 죽어요. 그런데 소변 묻고 난리가 있어요? 그래도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 겁난 얘기예요. 그 전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상구가 암에 암 환자다.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도 안 된다. 근데 누가 이걸 마셔보라 그랬어. 남의 소변도 아니고 누구 소변? 내 거. 내 거. 아, 이거는 정말 항암 치료 같이 부작용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왜 미쳐 빨리 몰랐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어서 드디어 이제 저는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아 소변 맛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게 좋다고 믿으면요 지린내도 안 나고 어떻게 맛이 달콤해요.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라고. 아시겠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돼. 이 현실을 모른다고요. 여기 보면, 요거는 무슨 파? 베타파. 요거 알파파. 요거는 델타파, 수면파. 요 희한한 이상한 수상한 파가 있어요. 이 파가 시타파입니다. 시타파. 시타파. 이 파가 되면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돼 버리고 멍롱해져. 이런 파를 최면파라 그럽니다. 최면술에 딱 걸리면 베타파이던 사람이 체면술사를 주시하고 체면술사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순간 왜 그렇게 되냐면 베타파로 왔다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이 베타파가 이걸로 돼버려요. 알파파로 되면 아주 명석해져요. 판단력이 뚜렷하고. 예. 그런데 이 시타파가 딱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자느냐? 자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는 거야. 왜? 그 사람들 말은 안 들려. 누구 말만 들려, 이제? 자기를 최면에 건 최면술사 말을 들어요. 안 들려. 그래서 최면술사가 다 와서, 생마늘을 한 접시 까가지고 와요. 가서 이거를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한 아주 맛이 좋고 고소한 아몬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늘을 집어먹어서 아삭아삭 씹어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정말 고소하네요. 이런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체면술 걸려보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 뇌를 다른 인간에게 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면술사는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종의 무속인입니다. 체면술사도. 일종의 무속인이에요. 그 무속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예,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체면이 걸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 둘, 셋 하면, 왜? 심기도인가 체면이 걸리고 싶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틀림없이, 생마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몬드라 그러면 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드 효과가 나게 안 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임신도 안 했는데 상상으로 임신하면 그 유전자 반응이 그 뜻대로 다 반응한다고 안 한다고.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변이 이 오줌이 진짜 좋은 거다. 이 오줌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엉터리 생각이야. 제가 이러죠. 자, 그러면 이 소변을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이 컵 안에 있는 소변이 본래 어디 있던 거요? 몸속 말고 더 정확하게 피 속에 있던 노폐물이지. 본래 이 노폐물들은 내 피 속에 있었어. 그럼 내가 이걸 다시 마시면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가요? 피 속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왜 한번 피 속에 있을 때 그냥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나가. 그 말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런 엉터리라도 그것이 말이 된다고 뭐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믿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진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예. 그래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왜 병이 나을까? 이 거짓을 믿게 하는 영이 무슨 영이요? 악령이야. 거짓의 영이야. 그러면 내가 오줌을 믿어도 이게 거짓을 믿는 거니까. 뭐를 믿어야 되는데? 생명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생명을 믿어야 되는데 생명은 안 믿고 뭐예요? 자기 소변을 믿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순간 이 소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오직 내가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너희는 오직 무엇을 믿어라? 생명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이제 진리를 믿는 거거든. 그런데 생명, 이 소변이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변이 뭐요? 생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런 걸로, 나의 생명을 이런 걸로 대체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거짓의 영이 이거를 믿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마셔. 마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거 여러분의 유전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생명이 와서 잘 켜주면 건강한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미워하기로, 화내기로, 두려워하기로 선택을 해서, 그 뭐를 선택한 거요? 악령을 선택해서. 그럼 악령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런 거를 뭐가 막힌다는 거요? 귀가 막힌다. 생기는 하늘에서 오는데. 생기만. 그래서 유전자 꺼졌어요. 그 유전자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줌을 믿어. 그럼 오줌을 믿게 한 영과 이 지금 길을 막히게 한 영은 다 같은 거짓의 영들이야. 이것들은 다 서로 뭐 하는 영들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래서 여러분이 소변을 마셔주면 이 영이 어떻게? 물러납니다. 고스톱 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유전자 탁 켜져서 작동하면 병이 뭐예요? 나. 자, 이 환자가 생명을 알아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악령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뭐예요? 노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악령들은 나갔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뭐예요? 또 들어와. 그러니까 제발. 결국 현대의학 치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라도 먹으면 낫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절대 속이지 않으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우상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속아. 그 속으면 실제로 먹어보면 뭐예요? 좋아지는 거 그때 저 아까 그 거식증 아가씨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거식증 아가씨도 뭐 없는 아가씨요? 정신 없는 아가씨지. 그 정신을 차려야 돼. 결국은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뭐를 다시 차리는 거요? 정신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병 걸리고 병이 나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배우신 분들이 밖에 이제 나가시면 자꾸 이 먹는 것에 자꾸 현혹이 돼요. 그래서 일단 현혹이 돼서 야 이게 좋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버립니까?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거가 이런 면에서 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기치료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봉침을 맞는다. 이런 자꾸 생명 아닌 거를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차원에서 힘이 어떻게 될까? 확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에 대한 그 확신, 그래 이것이 진리야. 진, 그 진리가 있어야 돼. 진, 선, 미, 에로부터 오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 에너지를 자진해서 받지 않고 엉뚱한 곳, 여러 자질구레한 진짜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엉뚱한 에너지 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대요. 부디 그렇게 하시지는 뭐예요?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텔레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거 다 사다 보면 여러분 돈이 술술 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시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왜 오줌을 마셔도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도 영적 에너지들이 이 거짓의 영들이 장난을 치면 그 병도 잠깐 나아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C만큼 중요한 산화방지제, 영양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괜히 이거 좋은 거야? 그럼 이거 많이 먹어야 돼. 이러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양보충제니까 좋은 거니까. 요즘 그 다단계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자꾸 나오죠. 여러분이 정 못 잡수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런 거라도 어떻게 먹어서 영양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몰라도 여러분이 대충 잘 이것저것 잘 잡수고 있으면 여기서 이런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양소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다 균형이 잘 맞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거 좋은 거야? 그래? 그럼 가져와 봐. 얼마인데? 30만 원.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결국 비타민C도 나중에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도로 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 녹즙기 사건이 있었어.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 무슨 녹즙기하고 무슨 녹즙기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그 녹즙기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녹즙기가 잘 팔리니까 어느 녹즙기 회사에서 무슨 소문을 내서 그 녹즙기를 쓰면 쇳가루가 나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쇳가루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지금 그 녹즙기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왜 그 녹즙기 바람이 불었냐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사망하는 병이 폐암이었어요. 그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미국 그 국립암연구소에서 암연구를 대단히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폐암 환자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해서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고 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이 항산화제, 산화방지제가 피 속에 일반적으로 폐암 환자들이 낮아요. 놀라운 사람, 이게, 그 폐암 환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베타 카로테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근. 색깔, 그렇죠? 주황색, 색소.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폐암 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추측을 해버린 거야. 아하, 폐암에 잘 걸리는 원인이 베타카로테인 섭취가 뭐예요? 낮은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미국에 폐암 환자가 많으니까 각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쫙 퍼졌습니다. 이제 그런 학설이 이제 지배적으로 온 세계에 퍼지면서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당근즙을 마시라 이렇게 된 거야. 당근즙을. 그래서 이제 녹즙기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 이제 당근즙만 가지고는 또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케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주부들이 하루 종일 녹즙 짜다가 볼일 다 본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대령 출신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말랐냐 했더니 녹즙만 마시니까 나중에 뭐예요? 녹즙이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녹즙 가끔 짜먹는 거 좋아. 좋지만은 그 녹즙, 똑같은 녹즙, 똑같은 영양소가든 똑같은 녹즙을 자꾸 마시면 영양 과잉이 돼버립니다. 영양 과잉이 되면 몸에서 받게 안 받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첫날은 탁 마실 때, 맛있네, 이거. 그걸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 거 같고, 그래서 효과가 나요. 그래서 둘째 날도 괜찮고, 셋째 날 되면,
한 컵을 다 못 마시겠어. 첫째 날, 둘째 날 뭐예요? 쭉쭉 들이켰는데. 셋째 날은 반쯤 먹으니까 뭐예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 아, 그래도 이거 좋은 건데. 하고 꼴깍하고 다 비어 한 잔 다 비어 버리면 아 이게 한 두세 시간 동안 뭐예요?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 똑같은 녹즙인데. 그 왜 그렇게? 우리 몸에 벌써 그 녹즙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난 뒤에는 우리 몸에서 그 거부합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 사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 몸에 부담만 주고 특히 뭐에 부담을 주게? 간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괜히 돈 주고 쓸데없이 먹어가지고 이 몸은 막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야. 사관 용감한 군인들은 어떻게 한다면 뭐예요?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막 토하면서도 먹었대. 그러니까 위장이 막 그걸 한 달 하니까 위장이 완전히 막 말 안 돼.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회복해서 잘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참 어리석은 짓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제약회사가 조금 이제 억울한 거야. 왜? 이 베타카로텐 알약이 막 신나게 팔리는 거야. 왜? 다 테레비에 말이야.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텐이 필요하다. 막 이래 떠들어서 하니까. 그리고 그게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다 동일한 발표를 하고 하니까 믿을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베타카로텐 알약이 막 폐암 안 걸린 사람도 폐암 뭐요 예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온 미국 국민들이 막 베타카로텐 열풍이 부른 거야. 한국에 비타민 C 열풍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지금 현재 베타카로텐은 약품이 아니고 지금은 뭐요? 식품 보조제에 불과해. 그러니까 식품 보조제는 알약으로 만들어도 그걸 비싸게 팔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값을 많이 받으려면 이 등급이 달라져야 돼. 분류가 다시 돼야 돼요. 뭐로?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승격을 받으면 이거는 값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5배, 10배 막.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걸 신청을 했단 말이야. 승격시켜달라. 이 베타카로텐이 분명히 폐암을 예방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 식약청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만든 알약을 먹고서 실제로 폐암이 예방이 됐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있어 없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텐 알약을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성격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확보해서 오라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조건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만 명씩
이제 그그 연구 대상을 꼴초들을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이상 피우는 그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2만 명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 만 명하고 이쪽 만 명 해가지고 한쪽에는 밀가루 알약을 주고 한쪽에는 뭐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주고 둘 다 베타카로테인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제 꼴초들이 먹는 거야 매일. 그런데 이게 밀가루인지 뭐예요? 베타카로테인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가지고 쭉 관찰을 해라. 그래서 얼마 동안 해야 되냐? 10년을 해라. 그래야 무슨 믿을 만한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연구개발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명을 맨날 뭐요, 약 보내고, 알약 보내고, 뭐 해서 또 모아가지고, 또피 뽑고,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2만 명을? 한 5년 했더니, 제약회사에서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이게 너무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10년 후에 승격을 받아도 본전치기밖에 뭐예요?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6년째 들어가서 이 제약회사에서 이제 식약처에 가서 호소를 한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만한 돈을 썼는데 이 자료를,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요.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쓰면 앞으로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년 된 지금까지 자료만 가지고 결정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한번 자료를 보고, 보고, 정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하면, 그때 가서, 10년까지 안 가도, 그런 결정을 하기로 하자. 그러고 이제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게?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토탈 모탈리티라는 말은 전체 사망률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사망률, 그 다음에 5%, 10%, 15%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뭐냐면, 1년 후, 여기가 이제 연구 시작, 실험 시작한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자. 근데 이제 결과는 플라시보라는 것은 이 보라색 점입니다. 이거는 플라시보라는 말은 베타카로테인이 아니고 밀가루 먹인 사람들의 사망률. 이 초록색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인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많이 죽어? 베타카로텐 먹은 사람들이 더,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죽어. 이래가지고 미국 식약청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실험 취소. 오히려 뭐예요? 베타카로텐 알약을 막 주니까
그 먹는 사람들이 폐암에 더 많이 걸려.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의사신문입니다. 미국 의사신문을 제가 이제 그래서 의사신문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Avoid. Avoid가 뭐예요? 피하라. Adding. Adding은 뭐예요?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거. 무엇에다가 첨가하는 거? 여러분의 다이어트, 음식에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대서특필. 누가 발표했다? NCI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그 연구 결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보세요. 그래서, 뭐, 좋은 거라고, 영양제라고, 괜히, 그 들어보면요, 막, 이 사람들 막, 자기들, 그, 판매원 자신들이 뭐예요? 이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막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막 열정적으로 판매합니다. 그게 헷가닥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알면,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나를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 다단계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참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 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거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아주 진리입니다.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내 몸에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땡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